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준비 중인 최이다입니다. 전주로에서 짧게 작품 소개 영상을 부탁받아서 저는 한번 이성량이 다 타기 전에 작품 소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뭐 기왕이면 영화도 그렇지만 재밌게 하면 좋으니까요. 이 영화는 보나라는 10대 청개구리 소녀가 무당할머니 경고를 무시하고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옛날 가수의 귀신 가벼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토록 듣기 싫었던 할머니의 진담을 이해하고 말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뮤지션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마음에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의 음악사라든지 미신타파 운동, 무속신앙 등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다 못 받으실 거예요. 저도 영화가 만들어진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